여기 위치도 너무 아까운데? 이거라도 쓸까? 이건 너무 낭비인데? 아, 위치를 빼고 싶지 않아요. 이 호랑이들 막 뒤에 있는 애들 앞으로 다 나와가지고 얘네들 어그로 싹 끌 거 생각하면은 이 진을 팩 어? 아, 뭐야? 이 정도? 어, 된다. 도검 귀진. 3700 애매한 데미지인데? 이거 안 닿고, 이것도 안 닿고. 어, 왜 뒤로 밀어버렸어? 안 닿잖아. 쉬어. 그리고 암기. 응? 암기. 3400. 역시나 딜들이 아주 그냥 1회차 때랑은 남다릅니다. 1회차 때는 딜이 잘 뜨는 애라고는 그나마 우연히 하자완이 싼 검에다가 음이 돼가지고 절독비전이랑 그런 거 익히는 바람에 그렇게 우연히 잘 맞춰져서 조금 데미지 나왔고 나머지는 다 잡탕이라서 딜안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번 회차에서는 다 음으로 제대로 맞춰놓고 음무공 쓰고 있고 음내공 다 익혀놨고 거기다 50% 추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1회차 때랑은 다르게 시원시원한 데미지가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난이도가 올랐는데 훨씬 쉬운 상태. 아, 그죠. 5000 뜨면은 정말, 정말 쩌는 데미지였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5000을 띄웁니다, 얘네들 다. 아우, 사경. 아프다. 맞아요. 송풍 800딜막 그랬었고, 자완이 제외하고는 딜러가 없었죠, 그땐. 1회차 때 엔딩을 누구누구로 봤더라? 장군보. 장군보한테 사자우이 키웠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랑. 어? 아, 나면이구나. 깜짝이야. 나면 죽어도 돼. 안 아프지롱? 어쨌든, 하자완, 장군보, 주인공. 그렇게 왔었죠? 그렇게가 마지막 멤버였지. 나머지 한 자리가 아마 정하나. 정하나, 하자완, 주인공, 장군보. 요 멤버로 깼었습니다. 1회차 때. 확실히 마지막 전투가 쾌적해졌네. 안 끊기네. 이 녀석 기력 겁나 높습니다. 와서 아마 한대 정도 때릴 거예요. 두 대, 한 대? 치고, 반격 세레모니네. 한대 더, 회피. 거기다 또 치고. 오자마자 개 두드려 맞네. 와, 거기 또 반격. 역시 감호가 좋으면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또 때려, 또. 오자마자 그냥 피다 깎였어. 애들 지금 다른 멤버들은 레벨이 좀 모자라서 감호가 좀 애매한데 확실히 이 아녹서랑 주인공은 감호가 거의 뭐 마스터급으로 됐거든요. 졸족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오자마자 저렇게 두드려 맞고 회피도 잘 뜨고, 회피하고 또 반격하고. 얘네 둘이 되게 잘해요. 거기다 또 동료가 맞으면 대신 때려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최적화 돼가지고 되게 깔끔하기도 하고 좋네요. 역시 이게 뒤에서 있는 애들이 여기 삐져나가지 않으니까 이게 되게 잘 모이네요. 이 위치 굉장히 마음에 든다. 1회차 때는 완전 잡탕이었는데 싹 이쁘게 잘 모이네. 여기 모여있을 때 범위 공격을 싹 처리해주면은 깔끔하지. 근데 적이 진짜 많네. 턴이 오질 않는다. 여기 유해진 씨 있다. 어? 이렇게 확대해보니까 좀 다르네. 조그만 사진에선 비슷한데. 아, 그러고 보니까 뒤에 한 마리가 빠져나와가지고 이걸 나머지 얘네 둘이 잡고 있네. 오, 좀 하는데? 자, 턴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몰려있는 이 친구들을 한번 상대해봐야겠는데, 이게 바로 진짜 멋진 송풍 대열인데, 송풍검 못 쓰네. 어우, 딜잘 뜨는 거 봐. 기가 막히는 송풍 진열인데. 쿨럭쿨럭, 치즈, 무게가 많이 정진했구려. 핀승도 여기까지인가 보, 윽. 사빈께서 쓰러지셨다. 철수한다, 철수. 이렇게 스님들은 다 빠지게 되고, 이러면, 이제 이쪽. 쌍수가 안 떴네. 한번 더 뜨지. 그 다음으로, 이놈이랑 같이 있구나. 이놈이랑 같이 싸잡아서 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차라리 송풍을 쓸까? 송풍이 갑인데. 한놈 회피? 잘했어. 쇼. 아, 이 턴에 딱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자, 기가 막히게 자리가 좋은데 저게 안 되네. 그러면 일단 여기다 현명신자 한방 해서 이 가면남을 쫓아보내고, 으억 망할 놈, 빨리 전대인을 구출해라. 이 부분에서도 망철이 있으면은 추가 이벤트가 있었을 테고. 거의 다 마무리 돼가네. 산소학기가 남았구나 지금. 산소학기가 남아있구만. 그리고 도검 귀신 잘 쓰기도 어려운 거 3200. 어우 별로야. 지금 음양을 되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런 거는 약간 잡탕일 때 영향이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음양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저걸 쓰는 것보다는 백화이런 거면 쓰는 게 좀 더 이득인 느낌이에요. 저게 백화가 이득인 것 같아. 어 끊기면서 이제 추가가 되겠죠. 어 산소학기랑 백리탄약 나왔고. 루즈의 건법은 과연 굉장하다. 컥. 네 일신의 무예라면 다른 업적을 이룰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기꺼이 앞잡이 노릇을 자처한 거냐. 믿었을 거라 생각하느냐. 그래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자격이 생기는 거다 라고 하는데, 이 풍관이랑은 과거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벤트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들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겠지 아마? 하도를 되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어떠냐, 우리 편이 되는 게 어떠냐 라고 하는데, 너는 나보다 강하다, 하지만 루즈가 더 강하다 라면서 도망을 쳤고요. 산소귀왕이랑 백리탄여 왔고, 명교애들 북추가 도와주러 왔고, 이렇게 돼서 전부 죽여버려라 라고 합니다. 배우는 조건도 나름 까다롭고 한 명만 배울 수 있는데 딜이 애매하다. 근데 확실히 잡졸즈 상대로는 딜이 잘 나오긴 해요. 저게 막 8000까지도 나오고 좋은 게 맞는데, 지금 음향 상태가 너무 좋아서. 용연설 공격 되게 이쁘다. 어 드디어 호랑이 싸우나? 피 많이 달았다. 이렇게 하락 4대 살인들은 뒤에서 삐져나오는 것들 요런 것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서포가 왜 이렇게 센 느낌이지 근데? 1회차에 비해서? 잠몹 상대하고 있어서 그런가? 겁나 센 느낌이네. 반격? 뿅? 1200. 아 반격 딜 좋다. 1300이야? 더 높네. 한 명 더. 얘는 와가지고 한 대만 때렸을 뿐인데 죽을 때까지 쳐 맞았어. 와서 그냥 한 대 톡 쳤을 뿐인데 사방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때려버리네. 아 1회차 때는 서포도 나름 잘 싸웠던가? 이놈이 조금 세요. 산소귀왕 명교의 간부기 때문에. 야, 저렇게까지 이동을 하고 때리기까지 하네. 기력이 참 높네. 검과 주먹. 그러게나 말입니다. 일단 이거는 산소귀왕을 진야우권으로 빨리 없애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쌍수가 뜨냐 안 뜨냐가 중요하겠네. 이간 어번으로 한 마리 잡겠고, 얘도 와서 맞추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죽어버렸고, 다음 위장 군인 와서 때리고 톡 치고 황제로 한 대 맞고 한 대 또 맞으면 죽겠지. 근데 아, 쌍수가 안 떴고요. 명교 제자. 명교는 언제나 빨간색이 상징인가? 생각해보면 명교 옷들은 다 빨간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에서도. 오자마자 또 죽어버렸고. 죽어버리렴. 아 불이 상징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항상 령패 같은 것도 막 활활 타오르는 불의 모양이라든가 그러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런 듯. 잘 싸우네.
아쉽게도 요번 턴에 진야우권까지 기력이 차있지 않네. 어 여기 좋다. 아 쌍수 안 뜨는 거 봐. 휴식 한번 하고 이거는 여기 그리고 이게 범위가 좀 요렇게. 자 어쨌든 요 전투의 마지막 참가자들이 얘네기 때문에 얘네만 잡으면 끝나요 이제. 아 결국에 한 명 사망하네. 한 명이 죽었습니다. 회복을 하자 이제 우리도. 1 방버프를 하나 주자. 원래 처음부터 공버프 방버프 떡칠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버프들 안 줬더니 맞을 때 아프네. 제일 레벨이 후달리는 향접이가 결국엔 죽었고요. 못 버티고. 그리고 이제 진열을 틀어댑니다. 얘네가 마지막이라서. 아 달라붙어 싸워. 맞서 싸워. 와 옥서 죽나 설마? 옥서 죽으면 버프 다 풀리는데? 우리 파티 버프 회피했고요. 회피 플러스 반격 좋아요. 뿅. 황제 자쿠 황작 제우 1,2,3,4네 데미지가 1,2,3,4. 그쵸 힐 안했으면 옥서는 지금 죽었겠죠? 이거 누구 때린거 추상현인가? 아 상현이네. 오케이 상현이 피 많아. 거기다 반격 잘했다 이거. 와 반격을 7,400. 날 어머에 철수한다 철수. 초상현이 거의 뭐 소룡이 다음 딜러죠 지금. 그리고 뒤에 있는 애들도 이제 지원 왔고 용 염설이 등 라인이 굉장히 굉장히 아름답네요. 군보를 버린 값 그런가? 야 그나저나 남현만 죽고 4대산이 다 살아있네. 지금 우리 쪽 아군에 죽은 캐릭터라고는 권양접이랑 남현 말고는 NPC들까지 다 살아있네. 호랭이도 살아있고. 희한하네. 널널하다. 자 그래서 턴이 왔는데 애들 다 피가 빠져있어가지고 때리기가 조금 뭐하네. 일단 산소교황이 경고음 빠르니까 이거부터 먼저 잡고. 어 회피했다. 아 미친. 어 그래서 쌍수. 오케이 7700 들어갔고. 으어 귀왕 물러나시오. 내가 어마하겠소. 명준의 성화는 당신에게 맡기리다. 귀왕 아직도 물러나지 않는 게냐. 물러나? 명준의 성화는 영원히 사그러들 수 없거늘 내가 어찌 물러날 수 있겠느냐. 천에게 그압 모종의 명교 공법인가 라고 뭔가를 했다 라고 합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회피야? 다시 그리고 다시 현명신장의 극초식 제일 높은 거 13,000? 뭐 야구권보다 더 센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너무 센데?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거? 데미지? 으어 포항 대세가 이미 기울었습니다. 물러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벨 오르면서 향접이 피도 다 찾고 전원 다 올랐고 다행히도 주인공은 레벨 안 올라서 근데 어휴 레벨업 한꺼번에 돼가지고 소리 큰 거 봐. 젠장 이 자식 예상 외로구나. 도망갔고 이제 끝장이야 라면서 정예병들이 철수하고 공병대에 전해라 놈들을 쏴 죽이라고. 빨리 다들 튀어와. 정말 쉽지 않겠구만. 자 공병들이 활을 당겨서 쏘고 있고. 얘야 만약 저 탑들이 피와 구별 없이 화살 난사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무공의 고하와 상관없이 전부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 가서 저 공수들 처리해야 되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 너 혼자서 그 악인을 맞닥뜨려야 한다. 계속 쏘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은 결국 제가 그와 둘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느낌이 은연중에 든다. 라고 화살이 떨어지는 와중에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고 있고. 갔다 와라. 서부도 가장 좋은 술을 꺼내서 아우님과 한잔 나누겠다. 대량 나면 저 갈게요. 이때 동료들 빠집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지지 마세요. 제 체면이 말이 아닐 테니까요. 어서 가세요. 초망학 자매들이 지키겠습니다. 보통을 대풀해서 안 된다. 그리고 또 놀러 다니면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자, 1대1 전투. 이거 뭐 그냥 좌우박 쓰면 되겠죠? 좌우박의 진야우권 간단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달리기만 안 하면은 불사루주가 지금 달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나도 빈혈 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광보등은 손쉽게 돌파당했다. 네 놈이 이 천서로 뭘 하려 했든 이제 불가능하다. 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저 한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함에 불과하다. 자, 일단 다른 게 없나만 좀 대충 보면서 후쿠 넘길게요. 1회차 때 다 봤던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사파 성향이라서 대사 달라지는 게 있다거나 그런 것만 있는지 잠깐 보고. 이것은 내 무공이다 라고 하는데, 대충 요약을 하자면은, 대사가 굉장히 긴데 요약을 하자면은, 황보둥우는 사실 미래의 동방미명, 그러니까 미래의 주인공인데 실패한 주인공이죠. 실패한. 여기서 집으로 돌아갔으나 현실로 돌아가서 사업을 하다가 배신을 당해가지고 실패라고 시리에 빠져있을 때, 막 가족들도 나를 무시하고 막 그렇게 돼서 늙고 시리에 빠져있을 때 인생을 끝내려고 했더니만 갑자기 이제 빛이 딱 내려오면서 다시 이 세계로 오게 돼가지고 여기서 다시 시작한 그런 실패한 인생인데, 지금 제가 디폴트 네임을 동방미명으로 해놨으니까 동방미명인데, 이소룡 있죠, 이소룡. 실패한 소룡이 아직 실패하기 전에 소룡이 그런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들이서 둘이. 2800이 생각보다 잘 안 뜬다. 우와, 급이 왜 이렇게 달라? 내 거는 2800인데 왜 니 건 만 떠? 내가 스탯도 더 높은데, 155 주제에 나는 187인데 겁내 세네. 이거 못 버티는 거 아니야? 도구 생생 조화단. 다음 턴을 도모한다. 그래, 그런 것만 쓰라고. 약한 것만 써. 야구권 쓰지 마. 나에겐 쌍수가 있다. 3700. 아, 3회차 못 깬다. 아, 그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최대한 다른 무공 안 섞어가면서 이간어번으로 야구권을 배수로 올리는 식으로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반격 때문에 끊겨버리네. 근데 4000을 차력, 아, 차력 타력이라서 반 돌려줬구나. 좋다. 이건 좋다. 예상치 못했는데 나쁘지 않아. 500 반격 좋아. 차력 타력. 근데 방금 받은 데미지 약하기 때문에 폭격을 떠도 별로 안 뜹니다. 이건 세게 맞았어야 되는데. 2800 탕탕. 2800.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1회차 때 데이터이기 때문에 피가 그나마 16000이라서 처음에 싸울 땐 4만짜리였는데, 네, 제네이터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피가 딸려서 체질이라든가 내공이라든가 그런 걸 먼저 찍은 다음에 키운 애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키웠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지금 잡을만해요. 피가 낮아. 원래 기본 피도 4만인데 제가 좀 1회차 때 병맛으로 키워가지고. 근데 문제는 4회차죠? 아니 3회차. 문제는 3회차 때 이걸 상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죠. 혈도대법 배웠어요. 근데 일부러 안 쓰고 있어요. 그거 쓰면 너무 하니까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혈도대법을 다음 회차에 이놈이 쓰겠네? 생각을 해보니까. 뭐 레벨을 그보다 높이면 되긴 하는데 레벨을 높이는 게 필수가 되겠네. 그래도 뭐 혈도 안 끼고 끼면 그나마 다행이지. 몇이야 이거? 1800 이러면은 주먹으로 잡자.
이놈이 인공지능이 진짜 개쩔었더라면은 자기가 빈혈 끼고 있다는 걸 알고 운동장을 막 돌았을 텐데. 그러면은 진짜 끔찍하다. 그건 최악이다. 어, 한 대 남았어. 막타. 자, 이렇게 돼서 끝났는데 아마 루트가 같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엔딩만, 하렘 엔딩 쪽으로 가는 것만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가면 떨어졌고 아직도 쓰고 있네 일러스트엔. 무슨 할 말이 있으실까?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나면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생각해본 적이 있을 거다. 정상적인 생활을 돌아가겠지. 알바에서 돈 벌고 먹고 자고 무협 소설 읽고 온라인 게임하고 퍽이나 만족스러운 생활이겠군. 만약 네가 돌아가고 나서 마주하게 될 소위 정상적인 생활이란 것이 네가 상상했던 것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한다면 또 어떨 것 같으냐? 내가 상상했던 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었지. 그럼 내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일찍이 한 소년이 기이한 인연을 만나 시공을 통과하여 현실과 전혀 다른 세계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은 그가 흠모해온 소설 속 협객들에 의해서 세워진 환상의 세계였다. 소년은 여정 중에 수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무수히 많은 사파의 마두들을 물리쳤으며 당시 성당의 열쇠였던 14천설 찾아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소년은 성당에 도착했다. 비록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현실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걱정하며 이 세계의 친구들에게 작별을 구했지.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성당의 문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결코 포근한 집 같은 게 아니었다. 그는 또다시 낯선 세계에 도착했다. 랑만이라 불리는 이 민족이 중원을 침략하고 명교가 한인들을 이끌고 봉기하여 그에 맞서고 있었다. 이번엔 성당 열쇠인 하도와 낙서가 바로 명교의 주원왕의 수하 장군인 황상의 손에 있었다. 소년은 황상을 찾았고 하락 4대사님과 함께 전란을 평정하는 데 협조하여 랑만을 북서쪽까지 몰아냈다. 이어서 명교가 난을 일으키고 촉당이 뒤숭숭해지자 소년 또한 일신의 무예로 명교의 고수들을 무찌르고 주원왕이 세운 진나라를 위해 저항하는 세력을 전부 무너뜨렸다. 천안 태평해졌다. 민생이 회복되고 백성들도 안락해졌다. 소년은 원했던 대로 황상에게서 두 부의 천설 건네받았고 하락 일족의 배움을 받으며 성당으로 다시 들어섰다. 몇 차례의 풍파 끝에 소년은 마침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간 것이다가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이 사람 주인공. 그가 집에 돌아갔다고. 소년은 이후에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그 기이한 세계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가슴속에 새겨두게 되었다. 정도로 고수하면서 부지런히 노력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결혼 생활도 행복했고 생활 역시 풍족했다. 그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 하지만 좋은 시절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너무 천진난만했다. 인간의 착한 본성, 소위 말하는 선성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믿었다. 그는 실수를 저질렀고 배신과 모욕을 맞닥뜨렸다. 일으킨 사업은 하루아침 만에 남들에게 빼앗겨 허상화되고 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엎지른 물을 주워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처자식의 책망과 친구들의 조롱은 결국 그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줄임배를 움켜쥔 채로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모든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무렵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몇 개의 동전을 손에 쥔 채 당시 자신을 기이한 세계로 이끌었던 계기를 찾기 시작했다. 그 세계에서는 신공 절약을 닥치는 대로 가질 수 있었다. 손을 벌리면 하늘이오, 손을 뒤집으면 땅이었다. 그곳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간 세계였다. 그곳이라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었다. 그는 될 수 있었다. 그 세계에서 없어선 안 될 인물, 필요시 되고 추앙받고 공포감을 주는 인물, 더 이상 남들에게 버림받는 패배자가 아닌. 그래서 그는 돌아왔다. 나는 돌아왔다. 이 세계로 돌아와 다시 내 방식대로 세계를 변화시켰다. 세계와 다른 미래를 향해, 나의 미래를 향해 흘러가도록 말이다. 너는 나. 나는 많은 것들을 바꿨다. 주원왕의 휘하에서 연이어 승진하고 박혀왔던 명교의 공신들은 공신의 고아들을 받아들여 암암리의 불사를 결성했다. 황상의 멸문지화 사건, 천서의 탈취, 진수회로의 침투. 하지만 나로서도 어찌하지 못할 일이 있었다. 그것은 이전의 시공으로부터 이곳으로 오게 될 운명인 나, 바로 너의 출현이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 연유로 남부리를 보내서 성당에서 나와 공대속을 죽이려 한 거였군. 이젠 이해했겠지. 동방미명, 돌아가는 것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곳이야말로 너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세상이야. 우린 함께할 수 있어. 나의 하도, 그리고 너의 낙서라면 이 세계를 너와 나의 이상국가로 개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뭐야 잠깐만. 뭐야,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늘어났네요? 이거 뭐야, 이 세계는 나만의 것이다, 이런 게 있네요? 이거부터 봐야겠네요.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세계는 나만의 것이다,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할게요. 이런 게 있네요. 신기하네. 맞아,
집에 돌아가고 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에 있어야만 모든 걸 지배할 수 있고 내 존재의 의미가 있어. 오직 여기만이 내 세상이야. 그래, 그거야. 깨달았구나. 네가 마침내 깨달았어. 그래, 난 마침내 깨달았지. 너 잠깐만. 불사루주가 녀석에게 죽었어. 저번에 차에는 이거 없었어요. 얘야, 너 이게. 저쪽에 내가 한 가지 옳은 말 했죠. 여기에 있어야만 힘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나만의 세상으로 개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천하부적인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을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유아 독존의 세계, 그건 현실로 돌아간 나 따위와는 영원히 경험해보지 못할 결말이죠. 과거에 나는 어떻게 해야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만 부단히 궁리했을 뿐 늘 한 가지를 관가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무림 고수인 내가 그곳에선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래엔 또 다른 나처럼 한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난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힘을 이용해서 나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사제사님, 당신들에게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내게 복종하고 함께해 신세계를 창조할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 이 자식, 무슨 헛소리라는 게야? 이 세상을 온전히 네 것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냐? 이 막 씩씩거리는 거 봐. 부들부들부들 씩씩. 맞습니다. 만약 죽음을 택하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와서 나를 막아보세요. 하도낙선은 이제 전부 내 손아귀에 있습니다. 설령 나 혼자라고 한들 천하를 정복하는 것쯤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죠. 얘야, 네가 천사의 힘을 지나치게 끌어낸 탓에 주아인마 온 모양이다. 빨리 손을 떼거라. 퇴. 또 다른 자식을 때려 죽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니 이놈은 이미 구제불능이야. 이 어르신이 니놈을 성당에서 폭사시키지 않은 것이 정말 크나큰 잘못이었다. 그 소호께서 아우님이 이런 마두로 자란 아이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으니 서보도 책임이 있는 것 같군. 그동안 내 너를 친근하게 대했는데 감히 내 첩에게 직접 대는구나. 어리석게도 이런 짓으로 나를 교묘하게 우롱하다니. 후자지간이라 칭하며 불변의 도덕을 속였으니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구나. 실로 원망스럽도다. 그 방천하극이 네 목을 붙여놓는구나. 주아인마? 아닙니다. 난 눈을 뜬 것뿐이에요. 원래 내가 가야했던 길을 하려니 마음이 무척 홀가분하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야합니다. 이 길에 하찮은 돌멩이가 얼마나 많이 있든지 간에. 라고 일단 4대산이랑 싸우네? 아, 근데 이 전투도 저번처럼 그 사파루트 때처럼 착한 애들 이렇게 쭉 있네. 얜 대체 은으루트로 가야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리고 이 박쥐놈은 맨날 있고. 자, 아무튼 전투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게 문제가 원딜러들이 좀 있었지 얘네들이. 일단 한번 적당히 좋은 위치를 찾자. 쭉 가서 아 여기가 끝이야? 에이 뭐야. 한 이쯤에서 자리 잡고 대기한 다음에 왔을 때부터 시작하자. 아무튼 이거는 결말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피가 달했구나 이미. 근데 뭐 부활 한번 남아있으니까 뭐 아마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능중왕 있고, 그 다음에 다 누구더라? 저번 시간에 봤었는데 심양도인? 심양도인이랑 서광벽, 수광비고. 아 250피고? 이거 너무 세다.